보글보글 갈비찜과 잡채, 송편 등 한상 가득 푸짐한 추석상. 대부분이 튀기거나 구운 고열량 음식입니다. 쌀밥 한 공기는 290kcal. 거기에 잡채, 갈비찜, 동그랑땡, 양념게장, 그리고 송편까지. 먹다 보니 벌써 1800kcal를 넘어섰습니다. 평소 한 끼 식사 열량의 두 배가 넘습니다. 또 명절이니까 더 푸짐하고 더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한 두세 배 정도는 더 먹는 것 같고요.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후식으로 달달한 식혜와 배, 육아까지 더하면 한 끼에 2000kcal가 넘습니다. 한 끼로 하루 2000kcal 안팎의 영양 권장량을 모두 섭취해버렸고 이렇게 세 끼를 먹으면 사흘치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. 명절 때는 먹다 보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먹게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배불렀을 때 후회되는 경우가 많아요. 여기에다 술까지 마시게 되면 칼로리 섭취량은 더욱 늘어나지만 활동량은 오히려 적어 명절이면 체지방이 압축적으로 많이 쌓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.